자동차용 시트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다스가 은행 차입금 3,300억 원 가운데 지난해 갚지 못한 금액은 2,000억 원대에 이릅니다. 만기가 돌아오자 금융기관들은 상환을 요구하거나 연장 조건으로 6%의 높은 이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 다스는 국세청에 내야 할 추징금 187억 원을 50억 원씩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이처럼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자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실제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위협받고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. 다스의 경영 위기는 경주를 비롯해 80여 개 협력업체 직원 만여 명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다 완성차 업체도 지난해 생산은 2.1%, 수출은 3.2% 주는 등 3년 연속 불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. 완성차 업체의 장기 불황은 지역 차 부품 업체의 일감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대구는 24.2%, 경북은 38.2%나 감소했습니다. 은행권의 대출 상환 압박에 자동차 산업의 불황이 더해지면서 다스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. TBC 이종웅입니다.